서울도 가고. 거꾸로 가자. 화장을 바로 올라가려고 줄 대기하고 있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아, 정상이라. 아, 사람들 많죠? 갑니다! 7시 50분. 삿포로로 출발합니다. 자, 웰컴 센터에서 국제선, 아니 국내선 예, 보면은 여기 백 맡기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맡겨놓고 1박 2일 동안 삿포로 시내 관광하고 먹을 거 먹고 좀 서울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못 받아준대요. 오늘은 1층에 또 있대는데 1층으로 가볼게요. 와, 이게 홍콩 같은 데는 건물마다 있는데 짐 맡기는 데가, 여기는 짐 맡기는 데가 없어. 국제선에 있는 건 닫혀있고 국내선 2층에 있는 거는 풀이해서 물건을 안 받아주고, 예, 국내선 1층에 오니까 여기는 아직 풀은 아니래요. 또 우리 차례가 돼서 또 여기 일본은 말을 안 해줘. 차례가 돼야지 끝입니다 뭐 이래. 아무튼 4,240엔 냈습니다. 지금 헤매고 있어요. JR 어, 나왔어? 나오고 있어요. 어, 1, 2, 3, 뭐 나온다 됐나? 35분 걸린다 그랬어. 자, 갑니다. 스텔라 플레이스 어디야? 부타동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 스텔라 6층 왔는데 2핀 못 찾겠는데? 이 집입니다. 이 집 뭐 대기 어마어마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10엔입니다 우리 요걸로 시켰어요. 요거보다는 좀 많이 먹어. 고기 굽는 거 다시 쫙 보이시죠. 12,000원짜리 부타동입니다. 특고 고기 추가. 자자자자자. 소스 조금만 넣었어요. 안짜게. 소주가 맛있고 그러진 않는데. 다이소. 고기가 특인데 적은 것 같아요. 맛있어서 그런가? 이거. 너무 어려워, 젓가락질. 싹, 클리어. 배고팠어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가 막 찾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걸어왔는데, 와, 더 걸어야 돼. 단옥기 꼬지 스트리트까지 가야 돼. 예. 한 4,500m 더 걸어가야 돼요. 사람 무지하게 많아. 일단 바깥으로. 여기가 맞아? 씨, 단옥기 구지가? 자, 여기 왔어요. 엄청나게 머네, 씨, 삿포로 여기에서. 자, 삿포로. 삿포로 왔습니다. 예. 삿포로. 여기 아니야. 거기는 저기 천막이 써있는 골목이었단 말이야. 찾았다. 여기네, 여기. 여기가 라면 골목인가 보네. 맞네. 아, 라면은 골목 다 열려있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와서, 아까 와서 얘기는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90분 예, 2000엔 여기 있는 거 비어 하이볼 사케 세 가지 풀이고 음식은 이거 불 역시 일본은 불이야 야키니쿠. 지금 예약하고 왔어요 여기도. 아, 나왔어요 드디어. 이쪽에 나가자. 우선 올라갑니다. 우선 하나씩 있나? 진짜 맛있어요 우선. 일본에서 먹는 우선이 더 맛있어. 피하는 이거. 삿포로의 밤이 점점 깊어갈수록 우리는 모르고 먹으면 숯불향에 취합니다.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예약을 잘했어요. 맛있어. 진짜 엄청 맛있다. 맛있어요. 한 16,000엔. 16,000엔 진짜 싼 거죠. 닭목살이네. 닭목살 이제 안 나왔지만 예. 야채구이도 시켰습니다. 야채 세 가지에 10,000원. 위에 예상을 딱 빗나갔네. 다섯 조각이 나왔어. 별도 양념이 없고 파 야채 시켜가지고 싸먹으면 괜찮습니다. 오이시 아치. 삿포로 난립니다 지금. 아니 스키장보다 느든이 더 많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라면집 찾아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 지금 뭐 난리 났어 이거. 여기 오코노미야키 우리 아 딸이 좋아하는데 라면집 찾아서 삿포로를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야, 씨.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눈이 너무 많이 와.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야죠. 여기로 들어가야죠. 여기. 아 라면 골목 사람 낮에는 하나도 없더니 밤이 되니까 엄청나게 많아지네. 여기 조그만 집인데 여기가 비밀이야. 그분이 추천하신 그 집이에요. 저희 지금 1차 빼지 않았는데 그냥 왔어요. 왜냐 자리가 없을까봐. 저희가 먹는 라면집은 여기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테이블 6개 짜리예요. 여기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간장 라면 됐어요. 아 솔트 라면. 제 된장 라면은 먹어봤기 때문에 그러고. 근데 저거 좀 있어 보이네. 제일 비싼 거? 20,000원짜리? 아니야 17,800원. 17,800원. 아 이게 맛이 진짜 오묘하네. 약간씩 틀리네. 그죠? 명 또 먹어볼게요. 근데 바뀌네 레이스가. 이건 진짜 좋네. 근데 해장용은 진짜 많네. 그 비밀이야 그 아저씨 대단하네. 어쨌든 우리가 고기만 먹고 이렇게 면을 먹어줘야지.
클리어했습니다. 진짜 잘 해장하고 갑니다. 자, 아쉽지만 그만 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니조 시장이나 갔다가 구경하고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5일 동안 먹기만 해가지고 체중이 얼만큼 불었는지 좀 심각하네. 79번의 인생 딱 두 번째 또 찍었네. 다시 빼야죠. 열심히 빼겠습니다. 자, 사우나 끝. 사우나 끝에 좀 사람처럼 하고 다시 나왔어요. 자, 새벽 6시에 니조 시장 가려고 나왔습니다. 니조 시장 오픈은 아이고야 미끄러. 미끄럽고 오늘 네, 니조 시장 가서 뭐 좀 먹어볼게요. 자, 니조 시장 너무 일찍 왔어요. 큰일이네. 일단 구경. 여기네. 여긴데 벌써 손님 와 있네. 여기 와 있잖아. 야,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내 명함. 아, 자리 되게. 있지? 자, 오랜만에, 4년 만에 왔습니다, 이게. 딱 두 개 뺀이 없습니다. 아, 이것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 있습니다. 초생강을 먹어봐야 되는데. 아, 초생강이 맛있으면 맛있는 집이래. 저는 초밥이 맛있으면 좋아요. 이 집 밥이 나는 좋아. 딱 한 개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요. 계속 먹어볼게요. 이 새우가 대박이야. 그치, 이 새우. 먹어봤는데 맛있잖아요. 사케에 스시. 마지막 스시. 이게 어떻게 넣을지 모르겠네. 쫙 이렇게 들어가. 명함 남겨놨어요. 제 명함. 저게 언제 없어질래, 나. 한 1년 정도. 오이소, 이 집을 다들 많이 가네. 일본 사람, 아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 집을 많이 갑니다. 저희는 다케아시시, 스시. 조그만 집, 거기서 먹고 나왔고. 여기 도민 아침 뷔페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을 꼭 드셔야 돼요, 여기 오시면. 되게 좋아요. 각종 해산물. 이렇게 딱 주동 먹을 수 있게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 주는. 뷔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소라 있어서 된장국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신삿포로의 次와 北広島に 泊まります. 마지막 식사는 소바입니다, 소바. 마지막 식사는 여기입니다. 2만원짜리 소바. 뭐, 이거, 이 정도면은, 그거 어디야? 사버텐? 사버텐보다 훨씬 좋은데. 생선가스 맛있네. 이 몰랐는데 관자입니다, 관자. 아, 맛있네. 드셨었어? 관자 튀김 진짜 처음 먹어봤어요. 관자 튀김 마지막 식사. 자, 동키호테 앞입니다. 여기서 쇼핑 완전히 해보겠습니다. 자, 메가 쇼핑몰. 아마 촬영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충별 여러분. 메가 동키호테 루비똥 중국. 진짜 사용하는 흔적이 되게 많은데.
여기가 뭐 캐릭터 그런 거 파는 거 보네. 아유, 우리 은수 씨는 뭘 사다 줘야 되나? 화물. 총. 야, 이거 비싸. 와, 씨. 16만원. 비싼데? 에어컨 아니에요? 에어컨? 근데 왜 이렇게 비싸? 에어컨 비싸. 공기 총 진짜 거? GTR이네, GTR.